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모범적인 공익사업으로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최대 치적인데 그걸 칭찬해주진 못할 망정,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정에 없던 5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간 개발에 따른 특혜를 맡고 5,500억 원 넘게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공모 절차와 인허가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칭찬은 못해줄 망정,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이 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행사 지분 1%를 보유하고 지난 2년간 900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화천대유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신설한 자산관리회사이자 시행사의 주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모 씨가 과거 자신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연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선 허위 보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공수처 등이 수사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김씨 등이 노다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과 김 씨와 이 지사의 인연 등으로 볼때 우연이라고 하기엔 의혹의 여지가 많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100%를 환수해야 한다던 이 지사가 이번 사업은 문제없다고 하는 건 이율 배반이라고 논평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